안녕하세요. 날씨운 김현진입니다. 더위가 마냥 끝나기 아쉬운가 봅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이 30도,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구름 사이로 햇살도 비치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전라도 지방으로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오늘 낮에 경상남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시고요.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지방으로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다소 강하게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 스타디움은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28.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경기를 진행하거나 관람하기에 좋은 하늘을 드려내겠고요. 낮 기온도 32도까지 올라 덥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에 높은 구름과 낮은 구름이 함께 지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는 제11호 태풍 남마돌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름대지만 별다른 비를 동반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넓게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한편 상층 5km 부근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층 공기는 영하 5도와 영하 10도 사이에 위치하면서 영하 6도 내외의 차가운 공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반면 지상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상층의 찬 공기와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제11호 태풍 남마돌은 중국 푸저우 남쪽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매우 느리게 북서진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중국 푸저우 육상으로 진출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12호 태풍 탈라스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차 일본 도쿄 남쪽 해상으로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와 대구가 32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 많겠습니다. 또 9월 1일까지는 천문조회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